아주 화려하고 눈길을 끄는데 이게 누구라고?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예쁜 민규입니다. 진짜 누구를 얘기했다? 화장 표정이 밝아요. 사랑해? 네. 작품의 제목은 민규입니다. 그 사랑의 힘이 굉장히 지금 저 뭐야 우리 지원이 그림이 파워풀하고 밝고 핏좀 생동감이 있지만 이 그림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뿜어서 나오지 했더니 사랑하는 그녀를 담았어요. 작품의 제목은 미인도입니다. 너무 진실되게 이게 사랑의 힘이 아닙니까? 파워오블러브입니다. 네. 그리고 이 그림도 역시 이게 예술가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마스크를 그린 거예요. 우리 마스크가 우리 표정이나 얼굴들을 다 가렸었잖아요. 근데 작가는 이 마스크들로 화면 구성을 하고 여기에 사람들의 표정들, 얼굴들을 다 담아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오히려 작가는 그림을 통해서 회복해주고 살려주는 그런 그림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예술가의 힘이다, 예술가니까 할 수 있다,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. 지금 조국이 대표님 서 있는 뒤쪽에 그림이 플러그예요. 플러그인데 우리 작가들이 이 인터넷 이 핸드폰 그리고 우리 아이패드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거기 안에서 많은 자료를 찾고 거기서 스케치거리를 찾고 때로는 그것으로 스케치를 하고 그러면서 항상 플러그 꽂혀 있지. 방전되면 안 되니까 충전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서 지금 착안이 되어서 이런 플러그를 모티브로 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.